안녕하세요. 아인스의 데일리 피규어 뉴스입니다. 오늘 발매되는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토부키아에서 나오는 아트 FX 아티스트 시리즈 터스켄 약탈자 사막 야만인입니다. 가격은 21,780엔, 제품 사이즈는 7분의 1 스케일, 약 33.5cm라고 합니다. 스타워즈 새로운 희망에서 터스켄 약탈자를 주제로 오카자키 타카시의 세계관에 의한 이 터스켄 약탈자는 세세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디자인됐다라고 합니다. 상품 관련 옵션으로는 신작의 아트 프린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스타워즈 첫 작품부터 등장했었던 이 터스켄 약탈자의 스태츄 피규어 상품입니다. 보통 관련 상품들로서는 이 주연급이나 그래도 비중 있는 인물들 위주로 나오기 마련인데 의외의 아이템 선정이었다고 생각되는 제품이었고요. 영화에서도 볼 수 있었던 긴 소총과 사막 지역 분위기에 걸맞는 장비 등 이런 특징 포인트를 상당히 잘 살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클로즈업 샷들을 보게 되면 이 제품의 세세한 디테일 표현까지도 섬세하게 재현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다음은 고토부키아에서 나오는 스레이 물의 카무이입니다. 가격은 21,780엔, 8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약 31cm입니다. 살짝 펄럭이는 옷자락, 나부끼는 포니테일, 빅마를 바로 관통하는 거대한 활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빨아들 것 같이 새파란 활, 클리어 파츠를 사용한 머리카락이나 날개 파츠, 세부까지 충실히 재현된 금색의 장식 등 이 카무이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이나 몸, 날개의 청색 파츠는 블랙라이트를 비추면 발광하는 사양으로 되어 있어 이 카무이의 특별감이 한층 더 돋보인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선을 잡아끄는 거대한 활의 존재감이 임팩트가 큰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복장의 금장 포인트나 이 투명감이 살아있는 머리카락의 조형 등 곳곳에 눈길을 끄는 조형미가 특징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블랙라이트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특색 있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이 해당 상품은 고토부키아샵 한정품이라고 하니까 이러한 것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굿스마일에서 나오는 VS-OF 마징가 Z입니다. 가격은 세금별도 7,000엔, 제품 사이즈는 22cm입니다. 데프롬의 소프비 로봇 VS-OF 비닐 쇼그근 오메가 포스, 이 제1탄은 슈퍼로봇 마징가 Z입니다. 힘차게 서 있는 모습과 이 손에 익숙한 형태, 밀도감 있는 조형이 포인트라고 하고요. 이 슈퍼로봇의 멋짐과 친숙함을 겸비한 소프비 피규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징가의 포인트를 살린 데포르메 소프비 피규어 상품입니다. 데포르메가 되어 있긴 하지만 마징가 Z의 특징 포인트는 충실하게 살렸고요. 매우 친숙한 느낌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프비 제품이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연출하기에는 어렵긴 하겠지만 이 시리즈의 팬이라면 가볍게 장식하기엔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팩컴퍼니에서 나오는 유리아나 에벨하르트입니다. 가격은 세금별도 14,800엔, 7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약 25cm 사이즈입니다. 전장의 발퀴리아 듀얼의 명문귀족 엘리트 아가씨 유리아나 에벨하르트가 스케일 피규어로 등장합니다. 바캉스에서 해방된 과감한 비키니 스타일의 수영복 차림으로 입체화했습니다. 탄력있는 바디라인과 새침한 표정, 크게 벌어진 긴 머리 등 모티브가 된 일러스트의 매력을 최대한 살린 조형과 채색이 강점이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게임 일러스트를 그대로 옮긴 듯한 피규어 상품입니다. 특유의 화풍과 분위기를 그대로 살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캐릭터의 작은 액세서리 하나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재현된 조형이라서 여러가지로 눈여겨볼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팩컴퍼니에서 나오는 미디츄 카토 메구미입니다. 가격은 세금별도 3,9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7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시원찮은 그녀를 위한 육성 방법의 메인 히로인 카토 메구미가 귀여운 데프로메 피규어 미디츄로 등장합니다. 베레모를 쓰고 귀엽게 포즈를 한 모습으로 입체화되었습니다. 제품 자체는 7cm 사이즈의 미니 데프로메 피규어 상품입니다. 이 데포르메의 영향으로 작은 몸에 큰 머리 등 전형적인 SD 캐릭터화된 모습이죠. 카토 피규어 상품들을 시리즈로 모으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 전시되어 있는 사이에 비치하여 전시하기 좋은 미니 피규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다음은 팩컴퍼니에서 나오는 미디츄 사하무라 스펜서 에릴입니다. 가격은 세금별도 3,9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7cm입니다.
마찬가지 TV 애니메이션 시원찮은 그녀를 위한 육성 방법에 사와무라 스펜서 에리리가 귀여운 데프로메 피규어 미디츄로 등장합니다. 저지를 거치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포즈를 취한 모습으로 입체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니 데포르메 피규어 상품입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카토우보다는 에리리의 경우가 좀 더 캐릭터의 느낌이 더 살아있는 인상이라고 생각되네요. 특히 특유의 표정이 데포르메 되어도 살아있는 느낌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팩컴퍼니에서 나오는 미디츄 카스미가오카 우타입니다. 가격은 세금별도 3,9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7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시원찮은 그녀를 위한 육성 방법에 카스미가오카 우타가 귀여운 데프로메 피규어 미디츄로 등장합니다. 팔짱을 끼고서 이 함축적인 미소를 짓는 모습으로 입체화되었습니다. 이 우타의 경우에는 역시 이 특징적인 포즈와 더불어서 데프로메 되었음에도 이 살아있는 표정이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은 팩컴퍼니에서 나오는 팔돌 빨간 망토입니다. 가격은 세금별도 13,8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4cm입니다. 오리지널 액션 피규어 팔폼의 돌 시리즈, 이 팔돌의 제1탄은 동화 빨간 망토입니다. 아이섀도우가 인상적인 얼굴 파츠 4종에 신발과 소품이 부속되어 있습니다. 이 양복 후드와 코르셋 스커트가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3웨이로 즐길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양서를 모티브로 한 호화로운 패키지는 그대로 운반해도 귀여운 사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 신규 시리즈 팔돌 상품입니다. 의상 자체는 천지질로 되어 있고요. 기존 비슷한 다른 상품들과는 차이가 있는 프로포션 등 나름대로 차별 포인트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품은 취향 차이가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취향이 맞는다라고 하면 이 새로운 시리즈로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되네요. 다음은 메디코스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오는 랜드로이드 레온의 아바키오입니다. 가격은 세금별도 4,98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조조의 기묘한 모험 오브 황금의 바람의 등장인물에서 경계심이 강하지만 한번 신뢰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건 것도 마다하지 않는 레온의 아바키오가 랜드로이드로 등장합니다. 풀가동 사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도가 높은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되어 있으며 옵션 파츠는 첫 등장 장면에서 착용했던 화려한 헤드폰과 새로 들어온 조르노의 차를 대접하는 티포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손목 파츠로 다양한 포즈를 즐길 수 있으며 이 시리즈의 랜드로이드와 조합하면 극중의 수많은 명장면을 재현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독특함이 그대로 살아있는 조조 시리즈의 랜드로이드 상품입니다. 나름 특유의 분위기감이 살아있는 조형감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풀가동 사양이기 때문에 파츠 교환을 최소화하면서 각종 포징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터스에서 나오는 오기소 세츠나입니다. 가격은 세금별도 16,000엔, 7분의 1 스케일, 사이즈는 약 12.5cm입니다. 화이트 앨범 2의 히로인 오기소 세츠나를 게임 캐릭터 디자인 및 일러스트를 다룬 나카무라 다케시의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첫 입체화했습니다. 웨딩드레스와 흩어지는 꽃이 세츠나의 요염함을 장식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순백과 붉은 장미로 향긋하고 부드러운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세츠나 상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원작의 화풍과는 제품의 조형미가 다소 차이가 있는 인상이긴 합니다만 이 웨딩드레스를 포함하여 제품의 인상은 강렬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드레스의 세부적인 디테일 표현을 꼼꼼하게 해놓았고요. 나름대로 이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미토스에서 나오는 토우마 카즈사입니다. 가격은 세금별도 16,000엔, 7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약 24cm 사이즈입니다. 화이트 앨범 2의 토우마 카즈사의 우아한 웨딩드레스 모습을 입체화했습니다. 미니 애프터 스토리에서 그려진 나카무라 타케시의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몸에 감싼 카즈사가 섬세하고 화려한 조형으로 재현했습니다. 흘러나오는 연정이 폭발한 순간에 그 장면을 감상해달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풍성한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포인트인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릭터의 표정까지 더해져 우아하면서도 뭔가 애잔한 느낌이 드는 듯한 인상을 주네요. 그리고 소체는 이 세세한 부분까지 디테일 표현을 빼놓지 않은 퀄리티가 나름 인상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발매되는 상품들을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발매된 상품들 중에서는 고토부키아에서 나온 스레이, 물의 카무이가 여러모로 인상에 남았습니다. 제품 사진을 보자마자 시선을 잡아 끄는 저 활의 볼륨감과 조형미, 그리고 흰 복장에 포인트로 들어간 금색 라인과 장식 등 이런 퀄리티도 상당히 준수해 보였고요.
거대한 활을 겨누는 포징 또한 개인적으로 인상에 강하게 남는 상품이었습니다. 물론 블랙나이트의 발광하는 사양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 기믹은 실상 써먹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도 상품 자체가 주목받는 점에서는 나름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발매 상품 중 무엇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데일리 피규어 뉴스를 마무리 짓도록 하죠. 다음에 또 발매 소식들을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